일단 남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편분 유두리는 있는데 자기 실속이 없어. 왜냐면 욕먹는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희생정신은 있어. 왜? 맞아. 욕먹기 싫어서 하는 거야. 근데 자기 볼일못 본대. 그래서 자기 실속을 못 차리고 있어. 사실 그동안에 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놓쳤어. 두세 번은 놓쳤대요. 잘 알아요, 그런 거?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잘 해요? 남편분이? 가끔 해요. 막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이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뭔가 우리 회사 내에서 갖추고 있는 구성원 중에 바뀌었다 소리 못 들었어요? 있어요. 그쵸? 오히려 이분이 그걸 되게 아쉬워한 건 맞는데, 바뀌고 나서 이분이 운이 좀 트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바뀌기 전에는 성과를 못 내고 미비했어. 뭔가 열심히는 그 안에서 계속 했는데, 미비했대. 근데 좀 화제거리가 될수 있는가, 거기서 좀 시끄러운 사람이 바뀌었나 봐. 좀안 좋게 바뀌든 뭐든 아무튼 내쫓겨 보이듯이 나는 보이거든요. 밀려나가듯이. 그래서 구성원이 바뀌어서 이분이 조금 아쉬워했어. 남편분이. 근데 오히려 아쉬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밀리면서 다른 사람이 채워지면서 오히려 여기가 더 탄탄해질 일이 분명히 있고, 남편이 희한하게 왜그 사람 눈치를 봤지? 얘기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먼저 직장 상사기도 했고, 위에 직급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눈치를 없지 않아 친한 것 같은데, 안 치네요. 눈치를 보면서 친한 척을 했던 것뿐이지, 진짜 마음을 못 열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뭔가 억눌렸고 어거지로 한 느낌인 거야, 남편분이 그동안에는. 근데 그걸 했던 이유가 내 동아줄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잘했던 거래. 이 사람 도움이 있어야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눈치 보면서 어거지로 억눌려서 했던 게내 동아줄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난 누구를 보고 줄을 잡아야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바뀌면서 이분이 기회가 올 거야. 전혀 나한테는 이게 나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기회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실속을 챙겨서 내 밑에 직원들이 나를 보게 해야지. 지금처럼, 그동안에처럼 내가 윗사람을 보고 있지 말래요. 그동안에는 내가 아래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는 건 모르고 있다가, 내가 위에만 보고 있는 것만 신경을 썼대, 남편분이.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래요. 그래서 밑에서 받쳐줘서 올라가야 될 거야, 이제는 남편분이. 그래서 뭔가 이름 날릴 일이 있대. 그 안에서 인정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보여지거든, 2년 안에.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맡아서 뭔가를 그 구성원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좀잘될 일이 분명히 있어. 언제 뭐 승진되고 언제 좀 풀릴까요? 이것도 궁금하셨지?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책임감은 되게 강해요. 강한데, 뭔가 제가 봤을 때 실속은 좀 없는 것 그래, 같아요. 그 실속 없는 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본인 실속 못 챙기고 남의 것막 도와주고 맞아. 했던 게, 상사 눈치 보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뭐라도 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감정으로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요인이 없어졌잖아요. 자기가 그걸 이제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불안해, 한편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게 좋은데, 그럼 나 누구 믿고 가지라고 하는 것도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내 밑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나를 받쳐서 올라갈 때지, 내가 남들 받들어서 이렇게 올라 줄 때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남편분한테 이 얘기를 전달해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공수는 남편분은 이제
내년 4월, 5월 달부터 지나면 오히려 꽃길이 열리지 본인이 힘들진 않을 거고, 우리 엄마가 제일 불만이었던 거, 왜 자기 실속 못 차리고 저렇게 남일만 챙기고 니나 잘하지라고 얘기 나오게끔 하겠나 싶지만, 우리 남편도 이제는 그렇지 않게 변하실 거야. 왜? 그 이제 부질없거든. 내가 그렇게 해봤자 다 물거품으로 날아갔거든. 부질없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면서 괜찮을 거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 밑에서 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나서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거를 알려주고,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주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성격이. 근데 그렇게 못 사셨어. 그래서 맨날 그냥 나도 열심히 살고 나도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길이 안 열리고 안 펼쳐졌단 말이에요. 솔직히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엄마 죽은 만큼 나도 싫어. 너무 싫어. 근데 엄마가 지금 영업을 하든 뭘 하든 자꾸 사람들한테 내가 안 좋은 소리 해야 될것 같고 부탁해야 될것 같고 막 이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게 너무 나도 싫은 거야. 맞아. 안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해. 근데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으니까 돈을 벌기 위함에 열심이지 내가 이 일을 즐기진 않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보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보험 영업이야? 이렇게 그쪽으로 자꾸 연관을 지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순수한 마음에서 만나는 그래.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게 그런 만남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기 싫고 그치. 그냥 즐겁게 그 사람 자체로만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입장이 그냥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엄마가 괜히 그렇게 찔려서 그냥 가는 자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하는 게 즐겁지가 않으니까 뭐가 됐든 안 되는 거야. 사실상 차라리 엄마가 진짜 커피를 예를 들어서 잘 내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짜 구석탱이 허름하게 진짜 큰돈 욕심 안 내고 막 아는 사람들 모여갖고 막 그냥 얘기하는 방처럼 차려도 오히려 보험보단 나을 것 같아. 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진짜 그 가게 월세 나가고 나 단돈 몇십만 원 챙기더라도 엄마는 그게 더 떳떳하고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더 행복할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지금 일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접으려고. 정리하세요. 이것도 정리 잘해야 손해 안 본다며. 손님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알아요. 그 정리만 잘 해놓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내 운이 따라와. 엄마가 여태까지 생각해봐요. 내가 즐겁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사셨는지. 희한하게 엄마는 그게 남들보다 더 어려웠어. 그리고 자존심 깎는 일을 하면 엄마는 죽은 만큼 안 됐어, 일이. 근데 희한하게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면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따라왔어, 항상 늘. 사람이 됐든 아니면 힘들 때 나를 도와주든 진짜 돈이 벌리든 내가 돈 보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게 따라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엄마도 변화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꾸 엄마한테 희한하게 요즘 세상에 이 어려운 시국에 장사하라는 말이 돼. 근데 희한하게 엄마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라도 차리면 엄마 그 뭐라 그래야 돼? 넉살과 엄마 좋으면 나오는 그 넉살. 행복하면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 하는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꼬여 자꾸. 그리고 우리 엄마는 좋으면 돈이고 뭐고 이거 계산 안 해. 맞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 5,000원짜리를 팔았어. 근데 내가 너무 좋은 언니가 왔어. 그러면 그거 4,000원에 줘도 안 아까워. 괜찮아. 막. 나 원가에 줘도 안 아까워.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더 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진짜 한 달에 막 1,000만 원을 벌고 2천을 벌고 이런 욕심도 없어.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나안 어렵고 사는 게 굴러만 가고 조금 그냥 애들 때문에 좀 적금하면서 그냥 그런 정도만 살면 욕심도 안 내요, 우리 엄마. 근데 저는 욕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욕심이 많은데 네. 진짜 큰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야. 보면은 행복을 좀 아, 추구하는 맞아. 욕심이지, 전돈 많이 벌어야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이거 내 건데, 막 이런 욕심이 절대 아니야.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행복의 욕심인 거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이런 욕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야. 근데 난 그게 욕심, 나쁜 욕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만 변화를 주시면 내가 했던 말처럼 될 일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엄마 같은 성격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 엄마가 뭔가를 공방을 열수 있는 그런 손재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공방을 차려서 막 이렇게 해갖고 해도 엄마는 먹고 살아. 왜 이걸 잘해서? 아니, 사람들 대하면서 내가 행복해하면서. 그러니까 보험 일을 하면서 응, 사람들 만나는 불행했지. 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뭔가 맞아. 얘기하고 하는 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맞아. 그랬는데 이게 보험 하면서 내가 떳떳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 같아서 좀 행복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그니까 들더라고요. 자꾸 우울하고 네, 괜히 찔리고. 맞아, 맞아. 괜히 찝찝하고, 나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억지로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딱두 번째 케이스야.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엄마한테 이득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 진짜 보면 너무 성향이 너무 네. 각각이잖아요. 근데 나는 성향 자체가 성별과 반대로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 아들 내미를 보면 성향이 되게 여리여리하잖아. 근데 아이. 사주는 너무 세, 사실. 사주가 세. 고집도 있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남자다운 성격으로 태어났으면 엄마 감당 못해. 지금도 감당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역으로 따님을 보자면 사주는 되게 솔직히 약해. 사주 자체 기운 아, 자체가 그래요? 이 약하다는 게안 좋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뭐 목표가 생겼어. 네. 그럼 그 목표를 했었을 때 이거를 가기 위해서 성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성격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겨우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얘가 만약에 여리여리한 성격을 가졌어 봐. 그럼 겁부터 먹고 나안 되면 어떡하지? 막 주눅 들어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역으로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대뽀야. 하면 돼, 그냥. 뭐 맞아요. 안 되면 말지 뭐. 그래서 오히려 도전 정신이 있어요. 한마디를 안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게 사춘기 때는 엄마, 사춘기 때문에 엄마랑 부딪히고 아빠랑 부딪히고 행동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어른으로서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됐었을 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주장이 강하고 당당한 아이로 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자인 성격을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사람을 지가 끌어모아야 되는 성향, 그러니까 기운을 갖고 있으면, 여자이면 애가 이러면은 사람들 못 어울려. 근데 얘는 지가 나가잖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을 땡겨오잖아. 지 사주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좀 끼리끼리 하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치. 얘는 없어요. 다 그게. 두루두루.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제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저도 여자다 보니까 단짝, 약간 이런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얘는 두루두루, 엄마는 두루두루 어울려도 단짝이 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할수 있고, 내 진짜 네.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막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 친구는 정작 그게 필요 없어. 왜?
이 친구도 나 자신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본인은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굳이 이거를 남한테 일일이 사사건건 막나 이랬는데 이래서 힘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거야. 말안 해요. 그냥 내 자신을 내가 믿는 친구야.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더잘 봐. 왜? 자기가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불쌍한 애도 보고, 센 애도 보고, 중간적인 애도 보고, 다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니까. 교실에서 약간 이렇게 좀 소외된 애들 다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리드 역할을 할수 있는 뭔가의 직책을 갖거나 직장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는 잘 끌어갈 체대가 안 돼요. 거예요. 좋아요. 운동. 그것도 괜찮아. 근데 너무 잘 다쳐서. 그거는 이 아이가 뭐 사고수가 사주에 많거나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좀 무대뽀인 성격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때 조심하지 않아서 다치는 그것도 많아. 1년에 한 번씩 깁스를 아이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한다는 앤데 자꾸 이렇게 덤벙대고 다치니까 맞아 이러다 맞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그러니까 되기도. 안전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뭐 하나에 꽂히면 그밖에 안 봐.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 점점 크면서 엄마 좀 조심해질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뭐얘 느껴보잖아. 무슨 로켓 같아. 누가 뒤에다 불 붙여갖고 나 뛰어가야 되는 그런 딱 심정이에요, 얘는. 안 들어요. 주위에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런 애들은요, 지가 깨달아야 돼. 느끼고 당해봐야 안 해. 절대로 누가 똑같은 일을 당해서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지가 당하지 않는 안 믿어. 그냥 냅둬. 지가 느끼고 깨우쳐야지 바뀌는 친구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얘기하는 게 저희 처대랑 처대 이름 얘기를 얘기하지 마. 처대를 그 너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성향이.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자꾸 부딪힌대요.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면도 있는데 네. 달라. 성질은 달라. 그래서 괜찮아요. 엄마는 마음이 여려. 네, 저 되게 근데 여려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맞아. 그래서 네. 그 딸이랑 비슷한 건 맞는데 추진력이 달라요. 네, 맞아. 그건 맞아요. 여잔데 여자의 성향으로 센 거고. 네. 따님은 여잔데 남자의 성향으로 센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 엄마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네. 얘는 상처받으면 어쩌라고. 이거야. 이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는 아는데 쉽게 다치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쉽게 지칠 아이도 아니야. 단지 이 아이가 그게 한계점이 오면 지가 이제 그거에 감당 못하는 게 문제이지만 쉽게 그 한계점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복이 막 이렇게 심하진 않을 거야. 딱 26살 때그 해만 조심하세요. 26이요. 그때 자기가 좀 뭔가 버겁고 최대한 뭐가 이게 한계점이 와서 좀그 심력으로 힘들 나이의 시기가 25 하반기부터 26딱 그때거든요. 그때만 잘 유하게 넘겨주시면 아직 10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유하게 잘 넘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져. 그리고 엄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집에 나쁘진 않아. 악한 상황이 와갖고 엄마가 막 곤란에 빠지고 이런 건 없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냥 안 다치고 뭔가 피해 안 받고 그냥 애들 잘 크고 엄마도 좀 변화줘서 일만 잘 되는 것 같고 엄마 행복해지면 집안에 아무 문제 저는 제가 행복해야 가정이 없어요. 행복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전제 행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일을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그것만 1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엄마 지금보다 반은 이상은 행복해져. 지금 내가 떳떳하지 않고 당당하지 못하니까에 대한 그 요소들을 엄마가 다
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근데 이거를 딱 직업을 떨쳐버리고 만났을 땐 엄마도 가벼운 마음으로 네, 만나고 그럴 것 편하게 만나고 상대방이 오해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가 오히려 행동도 달라지겠지?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1차적으로 행복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좀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어렸을 때도 잠정치레 좀좀 많았고요. 많았고. 그래서 지금도 선천적으로 무릎 슬개골 이분증이라고 무릎 뼈가 이렇게 약해지고. 갈라져 있대요. 그건 어떻게 뭐할 수가 없다 그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한데 지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얘는 꿈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솔직히 공부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집중이니까 한 가지 갖고 몰두하는 뭐 기술직 있죠. 게임 엄청 좋아요. 그런 거.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뭐 전자 쪽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예를 들어 난 자꾸 손으로 조그만 거를 막 이렇게 뭐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 보여. 근데 손재주가 1도 없는 손재주가 아니라 네. 직업적으로. 그래서 아.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전자 큰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핸드폰 고치는 거라든가 뭐 컴퓨터 쪽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쪽으로 아이가 관심이 있게 되면 좀 그쪽으로 차라리 가르쳐봐. 얘는 그리고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쉽게 지쳐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좋아는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지. 아직은 친구당 놀라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커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조금 힘든 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친구당 노는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한 가지에 혼자 집중해서 할수 있는 직업을 비슷하게 이제 찾아가시면 이 아이는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빠의 그런 직업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닮았어. 닮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성향이 달라서. 맞아. 이게 너무 조금 비슷하면 엄마가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몰아가면 먹는 되는데 것도 다르고요. 너무 틀리니까 어째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셨어. 같은 뱃속인데 왜 그런지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엄마의 운명인걸. 엄마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다 그거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래도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전 노력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참 고마운 게 행복하대요. 엄마가 행복해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용돈을 많이 못 주고 뭐 해도 괜찮아. 뭐 너무 감사한 거지. 그게 너무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좀 키우고 싶은 욕심도 없지 그거는 않아 있어요. 부모들은 다 그래. 진짜.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얘, 뭐야, 막내랑 지금 동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왜 몰라. 근데 진짜 아이들한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은 그게 어렵더라고. 손님들 보면. 엄마, 나 행복해요. 우리 집이 막 부유하고 막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 자체 있는 게 행복해. 이 말이 정말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엄마는 그걸 하고 있어. 다 가지신 거야. 진짜. 그 당연한 건데 힘든 거 어려 남들이 힘들게 가는 걸 엄마는 그냥 당연히 그냥 내 이게 맞는 건데 왜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엄마네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닌 거는 과감히 놓으셔도 돼. 그랬을 때 피해 없어요. 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